다 같이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토요 새벽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때로 절망하고 실망하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케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의 말씀들의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계신 그 교훈들을 마음에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격려받고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는 복된 새벽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여 주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함께 찬양 올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2절 들어갑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말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오늘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나아가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어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너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이 늘 마음에 상기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두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예. 성경에 있는 모든 기사들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게 되고 열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네 가지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자,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을 중심으로 야곱 일가에 일어난 일들을 묵상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 일가의 일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 그리고 요셉을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 그리고 인간들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봐야 될 거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요셉,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들을 확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확인하며 우리가 마땅히 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마땅히 기대해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상기받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 15절 말씀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43장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을 가지고 누구를 데리고요? 예,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 자, 이 말부터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먼저 여러분과 제가 본문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있는 이 현재 정황을 또 저 깊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42장 38절로 가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42장 38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베냐민을 생각하는 야곱의 마음이 애틋했습니다. 그렇죠? 그 형까지 죽었는데, 그러니까 친형이죠. 이복형이 아니라 친형이 죽었는데 이에마저 죽으면 어떡하겠느냐. 또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마음도 각별했죠. 그래서 그가 특별히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계책을 마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들이 다시 애굽에 올 필요가 없다 정도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마음 또한 너무 애틋하고 슬펐기 때문에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갈 수 없다. 베냐민까지 보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16절이 시작하고 있죠?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근데 왜 베냐민이 오게 되었나요? 네, 4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기근이 심했다. 여러분, 한국말 속담 중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 그렇죠? 지금 바로 야곱에게 적용될 말입니다. 어떻게 절대로 이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고 하였던 야곱이었지만 절대로 막내를 보낼 수 없다. 보낼 수 없다고 말했던 야곱이지만 결국 기근 앞에서는 그 사랑조차도 무색해지고 만 것이죠. 무슨 뜻이죠? 네, 배고픔이 사랑을 이긴 거예요. 배고픔이 사랑을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을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육신적 필요 앞에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셰익스피어 햄릿에 등장하는 한마디 말이 기억하죠. 연약한 자여 그대는 여자니라. 사실 여자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연약한 자여 그대는 인간이니라. 인간은 이렇게 약한 자들입니다. 배고픔 앞에서, 고통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린 무너집니다. 저는 이 야곱의 아들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인간에 대한 적어도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교훈은 인간은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상처가 되어 믿음까지도 떠난 분들을 여러분은 혹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막내를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는 결국 무엇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나요? 네, 배고픔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랑이 무색해진 것이죠. 오늘 야곱을 통해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나요? 네,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the object of faith,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인간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배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기보다 인간을 믿었던 우리들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신뢰할 만하지도 않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왜 모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자기의 선생이었던 예수님을 도망치고 팔아넘기고 부인할 수 있었을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전 여러분과 저가 이런 교훈을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야곱이 그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배고픔 앞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그 인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이웃의 모습이기도 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인간을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여러분과 저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굴까요? 예, 시편 18편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요새 되신 여호와, 우리의 반석 되신 여호와,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을 통하여 보았던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며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을 결단코 믿음의 대상이나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인간은 이렇게 배고픔 앞에서도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기도할 때 무슨 큰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가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내가 야곱의 자리까지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야곱의 자리가 뭡니까? 음식과 사랑이잖아요. 음식을 택할 것이냐 사랑을 택할 것이냐, 그런 자리에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잠언 30장의 기도문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이렇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자, 30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부터 9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라. 얼마나 간절한, 절실한, 현실적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내가 베냐민과 곡식 중에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가지 말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고, 그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 기도하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저는 이 평범의 기도 속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현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이 관심을 우리에게 돌리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을 허락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며 바로 이 잠언의 기도를,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 하나님, 혹이라도 내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과 세상을 선택해야 되는 때가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세상 안에서도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죠? 너무나 큰 성공을 추구하다가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교만함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함을 주사. 적당함을 주사. 이런 기도를 통하여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큰 과도한 교만이나 실망이나 절망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 인간은 예수가 필요한 존재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고요? 네, 야곱은 떡을 위하여 아들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떡을 포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가장 먼저 사탄이 했던 유혹이 뭐였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40일을 줄이셨어요. 그 줄인 예수님께 그들은 떡을 돌로 만들어내라며 유혹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표하여 사단과 싸워주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떡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떡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예수께서 증언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떡 때문에 소명을, 떡 때문에 사랑을, 떡 때문에 우리를 파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위대한 예수님. 그렇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을 항상 상기받고 항상 이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구원자 되시고 믿음의 반석이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잠언 30장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계신 분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뭐 인간을 믿었다가 난 배신당했어요 상처가 아니라 인간은 결국 그런 존재인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인간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권면하듯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감으로 우리는 더 이상 떡과 믿음을 선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믿음이 우선이고 우리는 세상의 인간과 하나님 가운데 인간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택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떡과 사랑의 선택이 주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당연히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우리는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시험에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의로운 생명의 피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새벽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의 이 중요한 인간에 대한 교훈들을 상기받으며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다시 한번 예수께 집중되어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낼 수 있는 주의 귀한 복된 백성들도 회복되어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사랑 앞에 아들을 향한 사랑조차도 배고픔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지만 결단코 떡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요새,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은 바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믿음이 예수께 집중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신뢰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기도의 대상인 걸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휘둘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푯대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거듭나 세워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받고 세상을 바라보미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기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풍성함으로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 또 내일 현장 예배로 기쁨으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하시고 또 축복합니다.